기도. 오호 주님, 내 안에서 당신의 사랑을 깊게 하셔서 당신을 사랑함이 얼마나 달며 당신 사랑 속에 내가 녹아지고 그 사랑에 사로잡히는 것이 얼마나 행복스러운가를 내 속마음으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당신의 사랑이 나를 소유하며 내 자신을 위로 그리고 내 상상에 이르지 못할 지경으로 뜨겁게 놀라웁게 나를 높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사랑의 노래를 노래하게 하옵소서. 오호 사랑하시는 주님, 당신을 따라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으로 당신을 찬양하는 일에 분주하게 하시며 당신 사랑에 즐겁게 하옵소서. 내 자신보다 당신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시며 내 자신을 사랑한데도 다만 당신을 위해서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당신을 참으로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당신에게서 나온 율법이 명령하는 대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은 신속하며 순결하고 부드럽고 즐겁고 또 기쁜 것이옵니다. 사랑은 강하고 견디고 믿음직하고 주의 깊고 또 오래 참고 용감하고 언제나 자기 유익만을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유익만을 찾을 때 그는 곧 사랑을 단념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은 살피고 겸손하며 또 정직하나이다. 사랑은 잘 변하지 아니하며 감상적이 아니며 헛된 영화를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견실하며 순결하며 굳세며 조용하며 감각을 항상 조심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윗사람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비록 보기에 천하고 멸시받는 일 같으나 하나님께 경건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즐거움을 맛볼 수 없는 때에라도 의지하며 기다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는 괴로움 없이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참을 준비를 가지지 못한 사람과 사랑하는 자의 뜻으로 굳세게 서 있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일컬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사랑하는 분을 위하여 모든 고난과 환난을 즐거이 맞지 않을 수 없으며 역경 때문에 그 사랑하는 분을 슬프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참으로 사랑할 내 사랑이 되옵니다. 제6장 참 사랑의 증거. 그리스도, 나의 아들이여, 그대는 아직도 용감하고 지혜로운 사랑을 하는 자는 아니로다. 제자, 주님 어찌하여 그러하옵니까? 그리스도, 그대가 적은 고난을 당하자마자 그대는 처음 시작한 일을 그만두고 열심히 위로만 구하기 때문이로다. 용감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환난 중에서도 굳세게 서 있으며 악마의 강교한 변론에 귀 기울이지 않고 환난의 때라도 영화의 때와 같이 내게 항상 진실하느니라. 지혜로운 애인은 그의 애인이 사랑의 표시로 주는 선물을 그렇게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물질보다 사랑하는 마음을 더 높이며 사랑해 주시는 분을 모든 선물의 가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고상한 애인은 선물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그 모든 선물보다 더 귀한 것으로 만들려고 애를 쓴다. 그러므로 내게 대한 경건과 내가 쳐다보는 성자들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는 모든 것을 잃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때로 그대가 맛보는 기쁘고 선한 애정은 내가 그대에게 주는 은혜의 결과이며 하늘 아버지의 집의 아름다움을 미리 맛보는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랑에 너무 젖어 있지 말라. 그것은 왔다가 또 가는 것이니라.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과 싸우는 것은 그대 자신이 가진 덕과 공로가 있다는 귀한 증거가 되느니라. 어떤 원인에서 오는 것이든 괴이한 공상에 스스로 번거롭게 하지 말라. 그대의 목적을 단단히 잡고 하나님을 향해 직행만 하라. 때로 어떤 딴 생각에 열중했다 가라도 곧 정상적인 사랑의 생각에 돌아가기만 하면 그것으로 환멸을 느낄 것이 아니다.
이는 그대가 이런 것을 고의로 가지는 것이 아니고 우연히 가지는 것이니 그런 것이 그대를 만족해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대에게 유익이 될지언정 해는 되지 아니한다. 그대의 옛 원수는 그대가 선을 행하는 일을 막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다 쓰며 경건한 경험에서 그대를 떠나도록 항상 유혹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 악마는 그대에게 성자들을 존경하는 일도 못하게 하며 나의 고난을 명상하는 일에도 방해를 끼치며 그대의 죄를 위한 유익한 시련도 받지 못하게 하며 거룩함으로 자라감에 방해하고 있다. 악마는 그대를 낙망시키는 여러 가지 악한 생각을 넣어주며 거룩한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서 그대를 떠나도록 온갖 유혹을 한다. 겸손하게 죄를 자복함을 악마는 극히 싫어하며 그렇게 자복할 때는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대로 하여금 성만찬에 참여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악마가 속삭이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그를 믿지 말며 너를 항상 함정에 몰아넣고자 하는 그의 강교에 넘어가지 말라. 그대에게 어떤 악한 일을 제의할 때 그대는 서슴지 말고 책망하며 그에게서 물러서도록 하라. 이 더러운 영이여 속히 나를 떠나라고 호령하라. 그를 부끄럽게 하고 그를 무찔러버리라. 이 가장 악한 사기꾼이여 나를 떠나라고 외쳐라. 너는 결코 나와 상관이 없다. 우리 주 예수님이 나의 강한 전사가 되어 주실 것이니 너는 넘어지고 말 것이라. 그러니 이 악마여 잠잠하라. 그대에게 마음을 주고 그대의 하는 일에 찬동하기보다는 차라리 나는 죽음과 고통을 택하리라. 너의 입을 막고 잠잠하라. 아무리 나를 깨워도 나는 너의 말을 듣지 않겠노라.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많은 군대가 나를 둘러 진을 칠지라도 내 마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주는 나의 목자요 나의 구주가 되시나이다. 선한 용사와 같이 싸우라. 비록 그대가 약하여 넘어진다고 해도 더 큰 용기와 힘을 가지고 헛된 만족과 거짓에서 그대 자신을 지킬지어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그대를 과실로 몰아넣어 고칠 수 없는 병을 그대의 마음에 주고 말 것이다. 자기의 힘만 의지하고 있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그대는 항상 겸손하게 지키고 있어라. 제7장 겸손의 숨은 은혜. 그리스도 나의 아들이여 경건의 은혜를 감추는 것이 그대를 위해서는 더 안전하고 나은 것이다. 그대의 경건을 자랑하지 말라. 그것을 항상 말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 자랑 속에 그대가 영주하지 말라. 그대 자신을 겸손하게 가지는 것이 언제나 그대에게는 좋은 일이다. 그대와 같이 불완전한 자에게 이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의 자랑보다 오히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자기가 경건하다는 생각에 머물러 있지 말라. 이는 그 경건이 바로 다음 순간에는 변하여 딴 것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경건의 은혜를 절규하거든 그대가 이를 가지지 못했을 때가 얼마나 슬프고 공공했던가를 생각하라. 위로의 은혜를 절기는 일에 그렇게 의존해 있지 아니하는 영적 생활의 진보를 도모할지어다. 경건의 은혜는 오히려 겸손에서 자라고 겸양과 인내에서 자라며 기도에 피곤치 아니하며 경건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다른 일에서 자란다. 그대의 힘이 자라는 대로 그대의 능력과 이해의 최선을 다하여 경건한 영적 생활의 진보를 위해 일하라. 이 목적을 위해서 그대는 조금도 마음의 불안이나 몸이 건조함에 빠지지 말라. 많은 사람이 만사가 자기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참지도 못하고 되는 대로 행동한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란 언제나 자기의 뜻대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경영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실 때 그가 주시고 싶은 대로 또 주실 자에게 다만 그가 원하시는 대로 위로를 주신다. 그 이외에 딴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바른 방향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받은 바 경건의 은혜 때문에 자기를 망치게 한다. 이는 그들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의 한계성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저들이 작은 존재임을 망각하고 바른 이승의 비판을 따르기보다 넘치는 감정에 사로잡혀 우쭐해져서
자기의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하는 일같이 생각하여 받은 바 은혜를 그르치는 사람이 있다. 저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 큰 일을 하여 사람을 놀라게 하는 일에 관심을 더 가지기 때문에 오히려 받은 바 은혜까지도 잃어버리고 만다. 하늘의 영혼의 집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겸손과 가난을 통해서 저들 자신이 가진 날개로 날지 아니하고 내 날개를 의지하여 하늘로 올라가야 함을 배울 목적으로 더욱 공공하게 생각하고 더욱 처참하게 자기를 낮게 본다. 주의 길에 아직 서투르고 경험이 없는 사람은 지혜로운 충고와 공부를 받지 않으며 저들은 스스로 속임을 당하고 버림을 받게 된다. 저들이 만일 이미 거룩한 경험을 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만 하면 스스로 속는 그 일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그들의 앞길은 넘어지는 것밖에 없다. 자기의 길에 스스로 속고 있는 지혜인은 항상 남의 지도를 받아들일 겸손을 가지지 못한다. 겸손으로서 시정될 수 있는 적은 지식과 이해는 실상 헛된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는 큰 지식보다 훨씬 낫다. 전에 자기가 가난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현재의 부유함에 즐기는 사람은 가장 미련한 사람임에 틀림없다. 이는 이미 받은 은혜를 잃어버릴까 싶어 염려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주를 존경하는 것까지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환난과 역경 중에서 절망하고 내게 다 전적 의뢰심을 바치지 않는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다. 평화시에 안전함을 느끼는 사람은 종종 전쟁시에는 낭망과 공포를 가지게 한다. 만일 그대가 항상 조심스럽게 겸손하고 그대 자신을 돌봄에 공정하며 또한 그대의 생각을 바르게 지도하고 의거하며 결코 그대는 그렇게 쉽게 위험과 불안 속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경건의 마음이 불탈 때마다 이 불이 꺼진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함을 생각함이 좋은 충고가 될 것이다. 그러한 일이 생기거든 지금은 내게서 얼마 동안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경고로부터 떠나갔지만 반드시 또다시 올 것을 기억하라. 이러한 염려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내 뜻대로 되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 사람의 값은 환상이나 그가 즐기는 오락이나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그가 만드는 높은 위엄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겸손 위에 서 있는 그의 인격, 거룩한 사랑으로 채워진 그의 마음에 있다. 사람의 값은 하나님의 영광을 순결하고도 변치 않는 진실한 마음으로 찾는 데 있다. 그러한 사람은 그 자신을 낮게 생각하고 그 자신을 정직하게 무가치한 것이라는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사람들의 손에 잡은 영광이 찬란한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경멸히 여길 줄 알고 겸손을 영예보다 더 생각하는 사람이다. 제8장 하나님 앞에서 겸손. 제자, 나는 진실로 먼지와 티끌 같은 존재이지만 내가 감히 주님께 아뢰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자신을 어떤 것보다도 더 높이면 당신께서 내 앞에 나서시어 이를 만류하시며 나의 죄가 어떤 존재인 것을 바로 증거하시므로 나는 결코 내 자신만을 높이는 모순된 일을 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나 내가 겸손하고 내 자신이 무력한 존재임을 알고 내 자존심과 자부심을 다 없애버리고 현재 먼지와 같은 내 자신이란 사실을 잊지 아니하오면 당신께서 내게 오시고 당신의 빛이 내 속을 비추어 내 자신의 무력함과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그 사실은 영원히 없어지고 그 대신 빛나는 참 나의 자존성을 깨닫나이다. 이렇게 내게 참 나 자신을 배워주며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온 사람이며 또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나이다. 진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나는 이것을 알지 못했나이다. 내 자신이란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며 모든 것이 약할 뿐이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이 한순간이라도 나를 보아주시면 나는 다시 강해지오며 새로운 기쁨으로 충만케 되나이다. 진실로 당신이 나를 높이고 내 자신이 일찍이 맛보지 못한 당신의 은혜로서 나를 둘러싸주시나이다. 이를 이루심은 당신의 사랑만이며 모든 어려움에서도 자유롭게 이끄시고 받들어주시며 무서운 멸망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수없이 많은 재난에서 나를 건져 주시나이다. 그러나 내 마음이 간악하여 내 자신만을 사랑할 때는 나는 진실로 참 내 자신을 잃어버리오며 당신을 사랑하는 일만 하게 되면 나는 당신과 나를 일시에 찾게 되나이다. 이는 내가 그 사랑으로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나는 겸손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당신은 나를 내 가치 이상으로 대접하시며 내가 바라고 구하는 바 이상으로 나를 대접해 주시나이다. 오호, 축복을 받으신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는 진실로 아무런 축복도 받을 수 없는 자이오나 당신의 관대하신 사랑과 제한이 없으신 선이 감사할 줄도 알지 못하는 이 배은망덕의 사람과 그리고 당신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사람에게까지 언제나 쉬지 않고 복 빌어 주시나이다. 아, 나의 마음으로 하여금 당신께 향하게 하시며 우리를 당신께 감사하게 하시고 겸손하고 또 경건하게 하옵소서. 당신은 우리의 구원이시며 힘과 또 우리의 권능이 되시나이다. 제9장 우리의 참 목적은 하나님, 그리스도. 나의 아들이여, 그대가 만일 참 행복을 원한다면 내가 반드시 너의 가장 높고 또 최후 목적이 될 것이다. 내 자신에게서 너의 마음을 쏟고 너의 애정까지도 내게 부어라. 너의 애정이란 지금까지 너 자신과 이 피조물에 언제나 기울어지는 잘못을 범했으니 이것이 반드시 정결케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언제나 너 자신을 구하는 때면 너는 낭만과 패망할 것뿐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내게 다 돌려라. 그 모든 것을 준 자가 내가 아니고 누구냐. 모든 것이 가장 높은 선이 되는 내게서 나오나니 이는 모든 것이 자기들의 근본이 되는 내게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산 우물인 나에게서 작은 자나 큰 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같이 생명의 물을 마시는가. 그리고 나를 자발적으로 또 자유스럽게 섬기는 자는 은혜 위에 은혜를 또 얻을 것이다. 그러나 나 이외의 것에 영광을 돌리고 어떤 개인적인 선함에서 즐거움을 찾으려는 사람은 참 기쁨을 소유할 수도 없고 또 그 마음이 높임을 받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지장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 자신에게서는 아무것도 선함을 말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이가 안 계시면 사람이 아무것도 가질 수 없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주었고 모든 것이 다시 내게로 돌아옴이 나의 뜻이니 내가 감사하는 마음과 바른 마음을 요구하리라. 그러니 이것이 진리가 아니고 무엇이냐. 이 진리에서 헛된 영화는 사라지고 만다. 만일 하늘의 은총과 참사랑이 들어오면 야심이나 추악한 마음이나 또한 자기만이 소유해야 한다는 이기심도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나니 우리 영혼이 가진 모든 힘을 더 크게 하느니라. 그대가 만일 참으로 지혜로우면 그대는 다만 내게서만 즐거워하고 내게서만 희망을 가질 것이니라. 세상에서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 그이만이 모든 것에 뛰어나게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며 그분만이 모든 일에 축복을 받을 분이시니라. 제10장 하나님께 봉사하는 기쁨에 대하여. 제자, 주님, 내가 다시 말씀드림을 용납하소서. 나는 결코 침묵을 지킬 수 없습니다. 높은 데 계신 나의 주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여, 아하, 당신이 베푸시는 기쁨이란 얼마나 크고 또 많은지요. 이는 다만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만 가만히 주시는 복이외다. 그러나 주님,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무엇이며 전심전력으로 당신을 섬기는 사람에게 당신은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당신을 이렇게 생각함이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측량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되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나를 창조하시고 내가 방황했을 때 당신을 섬기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당신을 사랑하도록 가르쳐 주신 이 일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고하신 표현이 되시나이다. 오호, 영원한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이여, 당신께 대하여 내 무엇을 말하오리까? 내게 기억력을 주신 당신을 어찌 잊어버릴 수 있사오리까? 내 비록 썩어 없어지고 쓰러져 버릴 존재가 된다고 해도
당신을 어찌 잊을 수 있사오리까? 당신의 종인 내가 바라는 이상으로 당신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받기에 감당할 수 없는 자이오나 당신은 은혜와 사귐을 내게 허락하여 주셨나이다. 이 은혜에 대하여 주님, 내가 무엇으로 갚아드릴 수 있사오리까? 우리에게는 결코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세상을 부정하고 신앙의 생명 속으로 들어가라고 허락되지는 아니었습니다. 모든 만물이 마땅히 섬겨야 할 당신을 내가 섬겨야 함이 큰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게는 당신을 섬길 만한 무엇이 있는 것 같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못나고 무가치한 것에게 당신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의 무리 속에 섞일 수 있게 하심을 오히려 낫게 하오니 주님,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당신의 것이옵니다. 나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당신에게서 왔고 나를 섬겨주시는 분은 진실로 당신이시고 나는 될 수 없나이다. 사람의 요구를 채우기 위하여 만드신 하늘과 땅은 당신이 주시는 기쁨을 기다리고 있으며 날마다 당신의 정하신 길을 순종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렇게 작은 한 존재라도 당신은 친히 당신의 천사를 보내셔서 섬기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생각하기에도 황송하오면 당신이 친히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몸을 굽혀주시고 당신 자신을 선물로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셀 수 없는 은총에 대하여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당신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일밖에 없사옵니다. 다만 하루의 생명이 내게 있다고 하면 이 생명을 다 바쳐 당신께 가장 보람있게 섬기고자 하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예배와 영광 그리고 영원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이 참으로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는 또한 당신의 미미한 종이옵니다. 내 전심을 다하여 당신만을 섬기도록 지엄을 받은 자이오며 당신을 찬양함을 한순간이라도 쉬어서는 아니 될 존재입니다. 오호 주님, 이것이 나의 소원이요 나의 욕망이오니 주님, 이 일을 하기에 부족한 모든 것을 당신이 채워주시옵소서. 당신을 섬기는 일은 진실로 큰 영광이며 존귀입니다. 당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멸시함이 나에게 영광이요 자랑이 되옵니다. 당신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사람에게만 큰 은총이 내릴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만이 성령이 허락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위로를 발견할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사랑만이 육체의 모든 욕망과 기쁨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만이 또한 참된 마음의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이름 때문에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이 세상 모든 관심을 끊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하,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당신의 예배에서만 사람은 참으로 자유하며 거룩하여 지나이다. 오호, 당신을 섬기는 거룩한 일이여. 그대만이 우리를 천사와 같은 자로 만들어 악마에게는 공포를 주고 하나님에게는 기쁨을 드리나이다. 이 일이 오직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 될 것입니다. 아하, 가장 사랑스럽고 늘 중심으로 원하는 예배여. 그대에게서 우리는 가장 높으신 어른이 허락하시는 가장 높은 선을 선물로 받고 영원히 있을 수 있는 하늘의 즐거움을 차지할 수 있나이다. 제 11장 마음을 조절함에 대하여. 그리스도, 나의 아들아, 너는 아직도 배울 것이 많으니라. 제자, 주님,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나의 선한 기쁨에 일치하는 즐거움을 그대는 얼마나 가지고 싶어 하는가? 그대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내 뜻을 충실히 따르는 사람이 되라. 욕망은 항상 그대를 불붙여 사납게 몰아가고 만다. 그러나 항상 그대는 어느 것이 그대의 기쁨과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 그대의 자신을 몰아가는 그대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보라. 만일 내가 그대의 하는 일의 원인이 된다면 내가 정하는 일은 무엇이나 찬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대 자신이 가진 자아관심이 어떠미 되어 있다면 그것은 그대에게 장애물이 되고 짐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 자신을 처음에는 기쁘게 하고 열심을 내고자 하는 일이 그대에게 부해나 불쾌함을 주지 않기 위하여서는 나의 허락이 없이 그대 자신의 소원대로만 하는 일에 너무 지나치게 의뢰하지 말아야 한다.
처음에 선하게 보이는 것이 무엇이나 잘 될 것 같고 그대 자신의 구미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하여 그것을 곧 배척해버리는 일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대가 지나치게 열심을 가지는 일 때문에 그대의 마음이 혼란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대의 선한 의지나 노력을 억제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다. 규율적인 생활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하여 또는 갑자기 혼란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의 반대에 부딪혀 실망하지 않기 위하여 그대 자신의 선한 의지나 노력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대는 그대의 육체의 기호나 싫어함에 상관함이 없이 육정에 대하여는 용감하게 완강하게 막아내어야 한다. 그리하여 영에 굴복하기 위하여는 육체를 굴복시켜야 한다. 이는 모든 일에 복종할 때까지 고침을 받아야 하고 통제를 받아야 한다. 단순한 일에 기쁨을 가지고 어떤 고난에도 불평하지 않기 위하여 작은 일에 만족하기를 배워야 한다. 제 12장 인내를 배움에 대하여. 제자, 오호 주님, 나는 무엇보다 인내를 배워야 할 것을 아옵니다.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너무도 환란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진정으로 간절히 평화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고통과 비애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여, 과연 그렇다. 그러나 그대를 유혹과 환란이 없는 곳에다가 안치시키는 것이 나의 뜻은 아니다. 오히려 그대가 여러 가지 시험에 걸리고 많은 고난에 봉착할 때 그것들을 인내함으로써 얻는 평화를 구하라. 만일 잘 참을 수 없다고 한다면 그대는 어떻게 지옥의 불을 참을 수 있겠느냐? 두 가지로 닥치는 악 중에서 언제나 그 적은 것을 취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 생의 모든 역경을 참도록 노력하라. 그리하여야만 그대는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 낙을 붙이고 있는 세속적인 사람이 적게 또는 도무지 괴로움을 받지 아니한다고 그대는 생각하느냐? 그대가 가장 부한 상태를 원해도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 가지 세상 낙을 맛보고 있으며 저들의 욕망을 따라 무엇이나 할 수 있다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낙을 구함으로 저들은 자기들의 괴로움을 덜려고 한다. 비록 그들의 원대로 무엇이나 한다고 하자. 그러나 그 쾌락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느냐. 이 세상에 불하는 것도 연기처럼 사라지며 지나간 날에 그들의 쾌락의 기억이 영원히 그들에게 남아있을 수 없다. 저들의 육의 생명이 다하기 전일지라도 고통이나 피로나 공포 없이 그 즐거움을 계속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들로 하여금 쾌락으로 인도하던 그것이 바로 그들을 슬픔으로 인도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실 그러하다. 왜냐하면 쾌락을 지나치게 추구하고 따름으로 부끄러움이나 괴로움이 없이 그것을 즐기기 때문이다. 아하, 그러나 인생은 얼마나 짧고 또 헛된 것이냐. 이 모든 쾌락들은 무질서하고 또 저열한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귀가 먹은 짐승처럼 취하고 눈이므로 이 생에 썩어질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다가 죽음으로 끌려 들어간다. 나의 아들이여,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말아라. 그리고 자기 중심의 생각을 버리라. 다만 주님을 그대의 기쁨으로 삼으라. 그리하면 그대 마음의 소원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대가 만일 참 즐거움을 맛보고 나의 위로의 완전함을 받으려거든 다음의 사실을 알라. 이 세상 일을 멸시하고 비열한 만족을 끊어버림에만 그대의 축복이 있을 것이며 넘치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피조물에서 얻을 수 있는 위로에서 그대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 안에서만 발견하는 것이 더 달고 더 힘있는 위로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축복은 슬픔이나 고통, 노력 없이 즉시로 그대의 것이 될 수는 없다. 묵은 습관이 그대를 노리고 있을 것이나 그것들은 쉽게 극복될 것이다. 육체가 불평을 말할 것이나 영혼의 열심이 그것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며 옛 뱀이 그대를 자극시키고 곤란한 대로 몰아갈 것이나 기도가 그대로 하여금 승리하게 할 것이며 정당한 노력으로 그대를 공격하려고 오는 그의 넓은 길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제 13장 그리스도를 본받아 복종함에 대하여. 그리스도, 나의 아들이여, 복종에서 발길을 돌리는 것은 곧 은혜를 거절하는 것인 줄 알아야 한다. 자기의 개인적인 특권만 찾아 헤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공통된 것을 잃게 된다. 사람이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 자유스럽게
또한 의식적으로 복종할 때는 그의 낮은 성격이 완전히 그에게 복종되지 아니하고 반역과 불평을 종종 말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대의 낮은 성격을 극복하려고 하거든 언제나 자기보다 높은 자에게 신속히 복종하기를 배우라. 이는 적에게 그대 자신의 내부 공격을 할 기회를 주지 않는 이득이 있기 때문이다. 그대 자신보다 더 악하고 괴로움을 주는 원수는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 하나님의 영과 그대 자신과의 조화를 가지지 못할 때, 그대는 혈기를 정복하려고 할 때마다 그대는 반드시 자신에게 오는 조롱을 받고야 말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의지에 그대 자신의 의지를 달갑게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는 항상 그대 자신을 사랑하는 이기심에 사로잡히게 된다. 먼지와 때같이 아무 가치가 없는 그대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대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복종시킨다는 일은 진실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나는 전능자이며 지존한 자로서 만물을 만든 자이지만 그대를 위하여 내 자신을 사람에게 굴복시켰다. 나는 실상 가장 겸손한 자가 되고 또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적은 자가 되었으니까. 그대 자신이 내가 가진 겸손을 본받아 그대 자신 속에 있는 교만심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먼지에 지나지 않는 그대는 복종하기를 배우고 겸손하기를 배우고 흙과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대는 모든 사람의 발 아래에 그대 자신을 낮추기를 배우라. 그대 자신이 가진 욕망을 죽이고 완전한 복종을 하도록 그대 자신을 길들이라. 그대 자신 속에 있는 분노심을 고치고 그대 자신 속에 허풍선이 같은 교만을 가지지 않도록 하라. 그대 자신은 항상 복종하는 사람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며 모든 사람이 그대를 짓밟을지라도 그것을 참을 만큼 겸손하고 인종하며 그리의 진흙을 밟는 것과 같이 그대를 밟을 수 있도록 하라. 헛된 인간이여, 그대가 어찌하여 불평을 말하느냐. 이 더러운 죄인이여, 그대를 비난 공격하는 사람에게 무슨 대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사실 그대는 언제나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며 지옥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 사람인가. 그러나 나는 그대를 아끼노라. 왜냐하면 그대의 영혼은 진실로 내게 귀하다. 그대의 영혼이 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내 사랑과 자비에 대하여 항상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대 자신에게 오는 모든 멸시를 잘 참아 복종과 참 겸손에 그대 자신을 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